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288번째 시간으로 맹화와 유화, 스스로 태우는 병화와 꺼지지 않는 정화라는 제목으로 모고행 선호라는 제목의 임무명략 강의, 주요 강의, 미래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는 두 개의 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불이 두 개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모르면 이제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면은 먼저 하나의 불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태우는 불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아주 왕성하고 거칠게 태워내는 그 불인데 그 불의 주인공이 바로 태양입니다. 이 태양은 자기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자기 스스로를 태우는 불입니다. 그리고 아주 편안하고 그 다음째 편안하지만 꺼지지 않는 그리고 간접적인 어떤 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와의 빛을 받아서 상대와 같이 빛을 공유하는 그러한 존재의 빛입니다. 이 빛이 바로 월광입니다. 달빛입니다. 달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빛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빛은. 그래서 우리가 열과 빛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달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를 태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스스로 자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태울 수 있는 물질을 찾는 겁니다. 태울 수 있는 원료나 물질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붙어서 불길을 일으키는 겁니다. 불길을 일으켜서 그 원료가 되는 대상을 태워주는 것.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불과 빛 이렇게 나눠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음과 양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러한 음과 양이 구분됨으로써 열과 빛이 무한히 순환될 수 있는 시작과 끝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태우는, 자기 자신을 태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불덩어리 자체면서도 다른데 붙어서 태우는 불이 아니고 자기를 태우는 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화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다섯 오행의 중에서 그 중에서도 양 중에서 가장 강력한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기운이 바로 병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강력한 이그 기운이다 보니까 그금입니다. 극양이 바로 이 병화인데 그금의 존재는 임수가 됩니다. 임수가 거금인데, 임수도 모든 오행을 장악할 수가 있지만은, 딱 하나 장악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극양의 존재인 병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는 임수를 만나고, 임수가 병화를 만나면은 서로를 침범을 못 합니다. 딱 대치 상태에 머무는 수밖에 없는, 왜냐면 서로 양패구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서로서로 손해를 보는 다툼이 되기 때문에, 다투지 않고 딱 대치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의 기운이라는 것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늦가을에 뭐 찬설이라든지 뭐 한겨울에 눈과 얼음을 겁내지 않는 아주 맹화로서의 뜨겁고 강렬한 불로서의 이 자세를 배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어떤 오행이든 극한 오행이라도 밀리지 않습니다. 밀리지 않고 이그 어떤 가을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경금의 계절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경금의 그 무섭고 둔탁한 그러한 원석의 의미조차도 이 강한 병화는 그냥 녹여버릴 수 있을 만큼의 이 녹여서 제련할 정도의 아주 명승한 어떤 그러한 불의 기운을 지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허수고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련됐는 신금을 만나면 병화는 또 고생을 해야 되니까, 또, 한번 녹화라는 걸또 녹화해야 되는 이중이니까, 그런 것들을 상당히 싫어한다. 그래서 기운을 쓸데없이 소모시키는 건 병화도 싫어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상대가 거북한 적은 적으로 돌리기보다는 친구로 만드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바로 병신합으로 나타난다. 상대한테 굉장히 병화가 신금을 녹히려면은 이중의 힘이 들어가니까 처음에 한번 녹혔다가 또 녹히고 있는 거니까 이중의 힘이 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이 차라리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서로 합해버리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적 판단인지 모르지만은
병화와 신금은 합을 합니다. 그래서 병화와 신금이 합을 하면서 병화는 임수에게 아량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신합 수가 되니까 수의 기운을 북돋아 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토를 또 조력해 주는 이 생조작용을 해줄 수 있는 병화로서는 다른 한편으로서는 토를 또 생조해 줄수 있는 이중적 면모를 지니면서 아주 지혜로운 처신을 든다. 이게 병신합의 어떤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우리가 이 인오술 삼합이 이제 구성되는 것을 우리가 화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이야기하면은 호마견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임목은 범이 되는 것이고 호랑이가 되는 것이고 오화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술은 개가 되는 개띠가 되는 거니까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 말, 개이세 동물의 이세 동물이 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국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이거는 그 이야기하면 안 되는 주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화국을 호마겐양에서 천간에서 간목을 안 만나야 되는데, 병화가 간목을 안 만나야 되는데, 병화가 호마겐양에서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간에 간목을 만나버리면, 삼합에서 간목을 만나버리면은, 이거는 병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한 기운을 주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제하거나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 태양과 같이 자기 스스로를 태워서 숨어쉬게 가지고 완전히 소진시켜 버리는. 그래서 감내성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목이 돌아버리면은 불이 마침내 자기 스스로를 태워서 마침내 소멸시켜 버린다. 끝내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에서 이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병화가 요절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의 생명을 거두는 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주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든지 제어가 되고 중화가 돼야 되는데 명리학은 제어되고 중화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극한으로 내달아버리면은 이건 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계에 도달했다. 이건 끝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점이 굉장히 무서운 점이다 하는 사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째 병화라는 것은 습기를 지닌 그 우리가 기토입니다. 무토는 높은 데에서 산맥을 이루지만 기토는 평지에서 낮은 곳에서 평지를 이룹니다. 산맥과 평지의 차이입니다. 기토는 평지입니다. 평지다 보니까 물이 고일 수가 있다 보니까 습토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 습토기 때문에 수목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는 기토를 생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토가 되는 그 무토 같은 경우, 무토는 산이니까 물이 고이지 뭐합니다. 산정호수는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토는 마른 토입니다. 조토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른 토, 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토는 무토를 보면은 이 마른 빠졌는데 또 마르게 해가지고 서로가 양쪽이 다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기를 한다. 이게 기운을 그냥 생으로 그냥 기운을 소모시켜버려서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쓸데없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맹렬한 본성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쓸데없이 기운을 뺏어서 이 맹렬한 본성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무토를 만나는 것은, 병화가 무토를 만나는 것은 싫어하는 이유가 된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면에 정화는 어떤 존재냐 하면 앞에서 설명했지만은 정화는 유화입니다. 부드러운 불입니다. 유화에서의 장점입니다. 부드러운 불이다. 그러면 아주 부드럽고 유연한 본성을 지닌 존재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스스로 강렬하기보다는 상대와 더불어서 강렬해지는 겁니다. 이 정화의 의미는 내 혼자 강한 것이 아니고 병화는 독약청신하고 내 혼자 강합니다. 내 혼자 강한 존재지만은 정화는 더불어서 강한 존재다는 겁니다. 내가 강한 것이 내가 강하기보다는 상대와 더불어서 아유호작입니다. 내한테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같이 나누자 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공존의 의미를 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화는 병화와 차이가 그겁니다. 그래서 정화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 오행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면은 병화와 정화가 어디가 다르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급입니다. 음양을 제대로 이해하는 고급의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정화라는 것은 이 합을 이루는 어떤 그렇게 합을 이루면서 안 그러면은 어디에 붙어서 그 불,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을
상대와 더불어서 공유하고 같이 화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을 이루면서 오랫동안 꺼지지 않고 생명을 계속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정화입니다. 그래서 정화는 을목을 인수로 삼습니다. 을목이 인수가 됩니다. 병화는 갑목이 인수가 되는데 정화는 을목이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정화는 을목을 충격하는 신금을 충격해버립니다. 그래서 을목을 음머리를 보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을목을 지킴으로 인해가지고 을목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보호를 한다. 어머니에 대한 그 은혜의 보답한다, 효도한다 이렇게 보는 거, 보호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갑목은 어머니를 태워버립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태워가지고 같이 지 스스로 태우는데 옆에 있으면 다 태워버립니다. 이거는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갑목을 태워가지고 우리가 배은한다, 정말 불효를 한다. 병화는 이거 집앞 타는 것이 아니고 옆에 엄마까지 태워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은이다, 이거는 은혜를 모르는 행동이다, 이렇게 병화를 지칭을 하게 되는 것. 좀 이게 병화와 정화가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는 임수를 만나면은, 이 임수 같은 극음을 만나면은 상대를 하기보다는 서로가 합을 하는, 타협하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정화는 굉장히 정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보면은 굉장히 능수능란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수와 합을 합니다. 가장 강력한 척과 합을 해가지고 목을 생겨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이 무토가 임수를 제극하는 부분을 막아주는 겁니다. 목극토로서 무토를 임수를 제극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화의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충성스럽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이유가, 정화를 엎어가지고 임수는 정화를 충분히 불을 꺼뜨릴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임수는 막강하니까 정화를 끌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군신의 관계를 수용을 한다는 겁니다. 정화는. 그러다 보니까 정화를 이길 수 있는 존재니까 임수가 정화의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임금으로서 임수를 모시는 겁니다. 합을 통해서 임수를 잘 받들어 모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을 생겨가지고 임수를 좀 공격해가 제극해가 들어오는 역적이 되는 무토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충신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정화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의리,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어떤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가 월령을 한다, 이게 당령을 우리가 한다 이야기하는데, 월에 있다 하더라도 그럼 세 개의 정화가 같이 추가가 되더라도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강해지는데도 스스로를 태울 만큼 넘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태워가지고 막 어기되거나 뭐 이렇게 어시되거나 남이 이야기하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지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남이 좀 좋은 소리 하면은 막 받아들이지 않고 욕해버리고 이러한 짓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 스스로 태우지 않고 가능하면 상대와 협조하고 상대와의 합당한 대상을 찾아가지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쪽도 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나도 그쪽을 도와줄 수 있는, 양쪽에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러한 그 합당한 대상을 만나서 불을 키움으로 인해 가지고 본래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설사 기운이 강해졌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뭐 아주 높은 자리에 뭐 어떤 뭐 대통령이 되든 총리가 되든 간에 남을 무시하지 않고 같이 이야기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듣고 자기가 고칠 수 있는 것, 또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뽑아내 쓸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뚝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력, 그 세력에는 한계가 있는 건데, 시기가 있고 한계가 있는 건데,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세력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강해지지 않는다, 세력의 편승에서 함부로 강해지지 않는 지혜를 가졌다, 이게 정화의 지혜다,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화가 신령을 하면은, 얘는 기운이 빠졌는 때가 왔다, 그러면 어디에 퇴직을, 총리를 하다가 퇴직했다, 뭐 국회의장을 하다가 퇴직했다, 뭐 안 그러면은 뭐 대법원장을 하다가 퇴직했다, 뭐 예를 들면 이러한 식의
어떤 고위직에 딱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처신 자체가 합당했기 때문에 퇴직한다 이후에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정 많아서 신령한 경우에도 기력이 쇠하거나 약해져가지고 지 불이 꺼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자기 평판과 자기 명예를 그대로 지키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정화다.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정화의 지혜가 놀라운 겁니까? 병화와 다른 점이 정화의 이러한 아름다운 점입니다. 그래서 사주천간의 어머니가 되는 뭐 을목의 그다음째 이 그리고 이 정화 같은 경우 사주천간에 뭐 을목이 투관되거나 안 그러면 을목이 비견 갑목이 투관되어 있다. 이러면은 차가운 겨울이나 추운 겨울에도 가을이나 겨울에도 얼음이나 뭐 차가운 냉기에 어떻게 겁내지 않는다. 그리고 당당함을 잃지 않는 정화가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두 개의 불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러한 좀 고급에 속하는 그러한 오행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